비가 잘 들어봐 여기 진짜 피자가 봤어 비싼님도 저리 가라 두판님도 저리 가라 1577 7577 Big Size Pizza Heaven 1577 7577 Big Taste Pizza Heaven Big Size Pizza Heaven 창조 창조의 아침 창조 창조의 아침 창조의 아침 올해도 많은 미디어 입시생들이 창조의 아침과 함께 웃었습니다 미대 입시의 수시부터 정시까지 창조의 아침 합격 퍼레이드는 계속됩니다. 창의력이 숨쉬는 미술. 창조의 아침 미술학원. 아,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아, 우리 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우리 학교엔 그런 애 없어요.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 그런 무관심이 있을 뿐 가해자도 피해자도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학교 폭력 상담 전화 117 관심과 도움만이 학교 폭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0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도 아무도 오가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바람이 없는 곳에 쌓여갑니다. 가늘고 보드라운 티끌들 우리가 먼지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후 하고 바람을 불었더니 쌓여있던 먼지들이 뿌옇게 피어오르며 멀리멀리 날아가네요. 누군가 말했죠? 감정에도 먼지가 쌓인다고요. 한동안 바람이 불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여있는 내 마음. 오늘은 감정에 쌓여있는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봅니다. 누군가에 대한 오해와 미움, 또 알 수 없는 마음들을 털어내봅니다. 온전히 처음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겠죠? 내 마음에 봄바람이 불어오는 밤,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키스다 라디오입니다. 친구가 네 얘기를 해 좋아 보였단 말에게 미워를 해 어쩌면 아직도 나 때는 네가 즐겨듣던 노래를 해 내 추억에 잠긴 오늘 같은 날 이유 없이 보고 싶어지는 밤 그땐 내가 너무
89.1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빅뱅의 사랑 먼지죠? 이 노래로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밤 시작했어요. 오와. 성민 씨 오와. 예. 오, 반응 좋아요. 오와. 성민 씨 솔로곡이 오늘 공개가 됐는데. 그래요, 공개됐어요. 스피라에서도 네. 한번 틀 예정인데. 네, 아직 심의가 아직 안 됐으니까요. 에이. 심의되면 바로 저는 듣고 싶네요. 괜찮을까요? 네? 괜찮을까요? 라이브로. 아, 왜 그러세요? 그건 안 돼요. 아니, 오늘 네. 드라마 그 선녀가 필요해 봤어요. 아, 나왔어요? 보는 내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안 나오, 오늘은 안 나오는 건가? 생각하고 이제 라디오 이제 가야지 준비하려고 하는데 네.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엔딩 테마로. 아. 오,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지금 최수원 씨가 성민 오빠 오와 노래 너무너무 좋아요. 사나영 씨도 성민 오빠 오늘 오와 많이 들었어요. 슈키라에서도 틀어주세요. 와. 그래요. 제 노래예요. 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났어. 아, 그리고 저희가 먼지 얘기를 했죠. 그렇죠. 내일 약간 옅은 황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 이제 시작이군요. 네,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예. 먼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모든 불행은 먼지 위에 쌓인다 이런 말이 있대요. 아, 예. 방 안에 있는 물건이든 마음속의 감정이든 먼지를 쌓아두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깨끗하게 닦고 털어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먼지들이 쌓이지 않도록 저희 둘이 여러분의 공기청정기가 되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공기청정기.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요. 노래 틀어주는 남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라디오 1부는요. 남양유업, 지약사, 키움증권, 남양유업, 웰뷰텍, 한스텔리, 종근당, 남양유업, 예스24, 남양유업과 함께합니다. 나 성민인데 너 누구야? 나 강동원. 나 김태희. 커피 마실 때마다
프림 때문에 망설인다.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유를 넣었다.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우 풍산자 짱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에선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기형 감사합니다 사무실에서 기움하다가 상사한테 딱 걸려서 곤란했는데 아 그당 나도 기움 증권 감사합니다 아 기움에서 내가 선배 감사합니다 기움합니다 너도 나도 기움 증권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나 강동원 나 김태희 커피 마실 때마다 프림 때문에 망설인다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유를 넣었다 프린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봤어 봤어? 모델은 아닌 것 같은데 다리에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비결이 뭘까? 비결? 세븐라이너도 모르니? 따뜻한 온열 기능까지 더욱 새로워진 세븐라이너로 당신의 각선미를 자신있게 표현하세요 세븐라이너 오늘은 뭘 먹을까? 겁나 그 없어 하우스 델리 특별한 맛은 없을까? 즐겨요 하우스 델리 사랑이 만들어요 신선하고 맛있는 이곳 행복이 피어나는 럼메이드 하우스 델리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잘 큐 나 강동원 나 김태희 커피 마실 때마다 프림 때문에 망설인다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유를 넣었다.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와! 달리는 차에서 책을 주문한다고? 몰랐었어. 지하철에서도? 몰랐었어. 그게 다 터치로 되는 총알 배송이라고? 몰랐었어. 스마트폰으로 총알 배송이 더 빨라진다. 윤종신도? 터치 뿅! 띵동 예! 대한민국 1등 인터넷 서점 예스24 yes, 나 강동원 나 김태희 커피 마실 때마다 프림 때문에 망설인다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유를 넣었다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슈퍼주니어의 키스 라디오 어제에 이어 아,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네. 제가 광고를 다 외워가지고 예,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하다가 나성민인데 너 누구야? 그러면 빡빡 나 강동원 이게 나오잖아요 네, 강동원씨와 대화하는 남자 김지은씨 보내주셨는데요 예, 예. 어우 대단한 성민씨 예,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노래 들려주는 남자 시간이 왔습니다 이 코너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해줘야 희소성이 있는 건데 네. 아, 어제 제가 라이브 한 게 좀 자극이 됐나 봐요 질 수 없죠 저도 어,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네네. 원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 그럼요 엄청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또 드라마 OST 예. 송민 씨가 예. 했다고 해서 또 질 수 없죠 예. 제가 드라마 OST 중에서 좀 예. 불러드리고 싶었던 노래가 한 곡 있었는데요 역시도 OST 했었잖아요 많이 했었는데 예, 예. 그 베토벤 바이러스 예. 노래 중에서 오 이력 씨가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아니요 아 그 중에 없고 아. 장윤석 씨가 하신 예. 또 태연 씨가 소녀시대 태연 씨가 해서 되게 유명한 곡이죠 들리나요를 제가 지금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마지막지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갈 한 걸음조차 제뺄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 이게 해 눈물 짓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씨께서 헐 대박 달팽이관이 녹는 것 같아요 좋다 하트 하셨고요 김희수 씨는 저 감기 걸려서 오늘 기분 우울했는데 여고빠 덕분에 극복 네. 하셨어요 8350님께서 첫 소절 듣자마자 감성의 문을 두드리는 오빠의 목소리 좋다 하셨고요 두드리겠나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4288님 아 어떡해 내 귀에 설탕이 들어갔어 너무 달달해 안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이거 아... 귀에 설탕 좀 빼달라고 네. 라고 하셨네요 제가 내일부터는 예. 노래 틀어주는 남자로 다시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기분이 네. 아침부터 좀 상쾌해서 예. 오늘 꼭 라이브로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날씨도 되게 좋았잖아요. 그죠? 예. 이제 봄이다 싶을 정도로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역시 목소리까지 한결 이게 곁들이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와 너무 좋은데요. 네. 이 밤에 정말 이런 라이브 어디서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슈키라에서만 네. 들을 수 있는. 야 이런 슈키라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호모멘토 코스 돌아올게요 고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멘토가 되는 시간 시작해볼게요 호모멘토 코스
오늘의 고민이요 나와주세요. 김화영님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제목 날도 더워지는데 저 어쩌면 좋아요? 저요 요즘 정말 고민이 있어요. 오늘도 낮에는 좀 더웠잖아요. 벌써부터 반팔 생각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빠르게 다가오는 노출의 계절인 여름을 대비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곳은 그런데도 봐줄만 하고 괜찮은데 이상하게 팔뚝이랑 허벅지는 살이 잘 안 빠져요. 제가 원래 살이 찌기 전에도 팔뚝하고 허벅지는 참 통통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여자인지라 가녀린 팔뚝을 원하고 날씬한 허벅지를 원한답니다. 이제 내일모레면 4월 그리고 곧 5월 6월 아 7, 8월 여름이 금방인데 살들은 전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 저 어쩌면 좋나요? 고수님들 팔뚝과 허벅지 어떻게 하면 가늘어질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진짜 저 심각해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저희 엄마가 제 팔뚝으로 소도 때려잡겠다고 하시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팔뚝살, 허벅지살 때문에 고민에 빠진 김화영씨의 사연이었습니다. 화영씨께는 먼저 슈키라가 준비한 선물 먼저 보내드리고요. 네. 예. 저도 며칠 전부터 이렇게 다시 다이어트를 네. 시작했는데요. 네네.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직장인 10명 중에서 6명이 봄맞이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봄맞이 다이어트면은 아직은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 이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시작하면 여름맞이 다이어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봄맞이. 아 그래요. 그죠. 여름맞인데 아직 아직 추우니까. 아직 추우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10명 중 4명은 예. 평생 다이어트. 그렇죠. 그렇죠. 6명은 봄맞이 다이어트. 그 4명 중에 2명이 저입니다. 저희도에 그 2명이 저입니다. 아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팔뚝살, 허벅지살. 글쎄요. 저도 좀 허벅지랑 팔뚝이 되게 두꺼운 편이죠. 좀 근육이잖아요, 그래도. 근육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허벅지는 좀 근육인데, 이 팔뚝은 살입니다. 아, 그래요? 예, 이거 어떻게 빼야 될까요? 아, 물렁물렁하네요. 아, 그러지 마세요. 되게 만지기 좋은 팔뚝. 어제부터 공격적이야. 역시. 네. 역시는, 오늘 약간 뻗긴 했어요. 야 그렇군요. 저는 오늘 등 운동하고 왔는데 등이 떡 벌어졌어요 그냥. 작가 멘토단의 한 줄 댓글 하나 만나볼게요. 네. 막내 작가님은요 방법이 있나요? 열심히 운동하셔야죠 하셨습니다. 선천적으로 물려받지 못했다면 후천적으로 노력하세요.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저는 게을러서 다른 운동을 못하고 걷는 걸 좋아합니다. 서점에도 서울 수도권에 걷기, 여행하기 좋은 곳 이런 책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요.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죠, 뭐. 많이 걷는 거. 그렇죠. 네, 유산소 운동. 시장에를 뭐 재래시장 같은데 한번 그 순회를 해보세요. 그럼 살 빠지지 않을까요? 뭐 이것저것 사다 보면은 짐도 많아지고. 제가 오늘 엄청 걸었어요. 얼마나 걸었는데요? 네? 저 오늘 30분. 바깥에서 런닝머신이 아니라 네. 정말 걷기 그냥 네. 바깥에 걷기 30분은 정말 오래 힘들더라고요 더. 그래요? 네. 바깥에서 걷는 게 더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주변에 환경들도 있고 사람 구경도 하고 하면서 하니까 근데 저는 엄청 걸었다 생각했는데 30분밖에 안 걷더라고요. 그렇군요. 원래 려욱 씨가 런닝머신에서는 최강자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영상을 보던가 음악을 듣던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걷긴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호 작가님이에요. 다시 태어나세요. 살이 찌기 전에도 팔이랑 다리는 통통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운동, 식이요법 하시나요?
안 하시면서 늘씬한 몸매를 원하신다는 건 도둑심보입니다. 우리 럭 디젤 보세요. 맨날 운동하고 맨날 식이요법 합니다. 본받으세요. 네. 반성합니다. 왜요? 왜 반성을 하나요? 식이요법이 예. 무너져요. 맛있는 것들 너무 많아서. 아니 가끔 무너질 때도 있죠. 그게 인간답죠. 그게 인간미 있는 거죠. 네, 그럼요. 네. 그러면서도 성공을 해내잖아요. 저 로봇도 아니고. 그럼요. 성공해낸 게 자체가 뭐 칭찬받을 만한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왕꽃 작가님은요. 부지런히 움직이세요. 하루에 30분씩만 팔뚝과 허벅지에 투자하세요. 매일매일 하루도 빼먹지 말고요. 잘못하면 잊을 수 있으니까 슈키라 들으면서 운동하는 건 어때요? 손에 500ml 생수통 하나씩 들고 으쌰 으쌰 지금부터 시작. 와. 오, 이 힘 없다. 오, 그러게요. 오늘 이 힘 없네요. 네, 시작 이걸로. 시작 이걸로 바꾸셨는데 이 힘이 났습니다. 이 힘. 예, 그걸로 쭉 밀어붙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도 노래 듣고 오는 동안 한 줄 답구에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유료 문자고요. 콩과 스마트폰 앱 K플레이어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최강 답변을 보내주신 오늘의 호모 멘토 코스 분께요. 특별 선물 드립니다. PD 멘토단의 오늘 선곡입니다. 오늘도 이 노래에 담긴 선곡의 의미 많이 보내주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카타브라.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아브라 카다브라 듣고 왔습니다. 카다브라. 제가 카타브라라고 했죠? 카다브라가 맞습니다. 카타브라인 줄 알았어요, 저는. 어, 그래요? 카다브라군요. 카다브라가 맞습니다. 오늘의 선곡의 의미는 뭐예요, 성민씨? 오늘의 선곡의 의미,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네. 오늘의 선곡의 의미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법을 걸어라. 해리포터의 주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녀는 괴로워에서도 이렇게 그 이렇게 서로 친구랑 같이 네. 의미 있는 그런 걸 하면서 아브라카다브라라고 하잖아요. 아, 네. 예. 스리스리 마술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마법처럼 그런 기적을 일으켜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맞춰주셨나요? 어떤 분인가요? 043 하나님. 예. 살 빠지게 해달라고 주문을 걸어라. 주문을 걸어라. 맞죠? 맞죠, 네. 맞죠. 뭐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 이윤희 씨는 예. 아브라 카다브라 춤을 예. 추며 허벅지 살을 빼라 하셨는데요. 예, 아닙니다. 그리고 김연아 씨가 가인 씨 몸매 짱이잖아요. 그래서 한 선곡 하셨는데 아닙니다. 오늘은 좀 비교적 쉬었죠? 그래요. 아브라카다브라 춤이 이렇게 엉덩이 실룩실룩하면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네. 팔뚝살과 다리살을 같이 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은근히 그것도 의미가 될 수 있긴 했었는데 아, 피디님의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봄맞이 다이어트라는 김하영 씨의 사연이었고요. 그쵸? 다른 데는 볼만하다고 나름 괜찮다고 하셨는데 유독 팔뚝살과 허벅지살이 안 빠져서 그래서 고민이다 하셔서 저희에게 고민 사연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멘토단의 한 줄 닦음 만나볼게요. 오인희 씨께서 셔플 댄스를 신나게 쳐보세요. 팔과 다리를 모두 휘저으니까 지방을 잘 태울 거예요. 셔플 댄스. 그리고 이동건 씨는요, 운동 선수 하세요. 그럼 다른 선수에 비해서는 날씬한 선수가 되는 거죠. 상황을 바꾸는 거죠? 환경, 주변 환경을. 저는 줄넘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오유리 씨가 려옥산악회에 가입하세요. 농담이고요. 등산 열심히 하면 살 빠집니다. 맞아요. 등산하면 살 빠져요. 오영희 씨께서 조카가 있음 조카 어부바 해주고 조카 봐주세요. 저절로 살 빠져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힘들 것 같아요. 맞아. 애기 봐주는 게 제일 힘들다고 하잖아요. 김희수 씨께서 버스 카드를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걸어 다니세요. 이게 최고랍니다. 하셨어요. 걸어 다니는 게 좋긴 한데 버스 카드까지 잘라낼 필요가 있을까요? 이거 했나요? 이성화 씨, 네. 사진 찍어서 보정하세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안 되는 건 없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예. 현실에서 안 살면 되죠. 왜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럴 수 없죠. 4955님, 연애를 하세요. 연애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친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살을 빼게 되잖아요. 같이 찔 수도 있어요. 이거는 같이 잘못하면 같이 찔 수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같이 맛있는 거 막 먹으러 다니고. 전 살이 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제가 살이 찌면 연애하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먹을 걸 너무 좋아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게요. 이우정 씨는요, 미모를 빛나게 만드세요. 얼굴 쳐다보느라 팔뚝하고 허벅지는 쳐다볼 틈을 주지 마세요. 그 살들이 특히 잘 안 빠지는 부위거든요. 저는 이분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이에요. 그죠? 예. 저도 사실 그래서 얼굴을 좀 가꾸고 있습니다. 피부 관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살들을 감추기 위해서.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분께 드릴게요. 어떤 분인가요? 등산하시라고 하신 려우산학회. 네, 오유리 씨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께 선물 드리면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트리카스의 나는 나쁜 놈입니다. 10원짜리야 내 10원짜리 인생 네 남자는 그런 남자야 내가 갖고 있는 건 널 사랑하는 마음 주머니 속 동전뿐이야 신고창 같은 인생 바꿀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떠나간다 내가 찢어지고 가슴 찢어지고 내 심장이 다 찢어져도 너는 다가온다 바보처럼 우리도 끊는다 여자처럼 너무 미안해서 너무 사랑해서 가슴 깊이 잡아보다 거운다 아파도 안돼 영화처럼
나에게 맞서 싸우는 것도 이젠 지겨워 지워버리는 내 맘의 상처. 너만큼 어려 또 다른 인생 빛난 너를 계속 찾고 있었지. 터질 것 같은 사람 참을 수가 없어. 나는 너를 떠나간다. 비가 내린다면 비가 내린다면 내 눈물을 다 덮을 텐데. 너는 다가온다 바보처럼 너는 가둔다 여자처럼 너무 미안해서 너무 사랑해서 가슴 깊은 사모보다 나도 한 번쯤은 제발 한 번만은 너를 위해 살고 싶어. 제발 지금 너를 떠나게. 널 사랑을 했습니다. 나 주제도 모르는데 내 10억짜리 인생의 신체. 그 사람의 따뜻할 때는 내 눈물 훔칠까. 모든 것이 찢어져도
Who's That Girl? EXID의 Who's That Girl? 트리탑스의 나는 나쁜 놈입니다.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네. 많은 분께서요, 콩과 문자로 사연 많이 보내주셨네요. 정현숙 씨께서요, 네. 저 길에 버려진 개를 집으로 데려와서 이틀째 키우는데요. 계속 물려서 손도 피투성이, 얼굴도 피투성이에요. 어떻게 해야 친해질까요? 하셨어요. 아이고, 그러면은 학교를 보내세요. 어? 강아지, 그 계속 그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면은 그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학교가 있어요. 거기를 보내시면은, 정말 개과천선을 하고 옵니다.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사실 카카오가 학교 다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저희 카카오가 학교 이렇게 다니고 얼마예요? 있어요. 네? 얼마예요? 아유, 얼마까지는 이렇게 비싸요? 조금 비싸죠. 아, 비싸요. 예. 아무래도 훈련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네. 네. 저 좀 다니려고 아우, 다녀야겠네요. 네, 2659 님이요. 오늘 퇴근길에 우산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아빠가 마중 나와 주셨어요. 말없이 가방도 들어주시고 엄청 감동했다는 기분 좋네요. 아, 이럴 때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송정현 씨. 내일부터 다시 기온이 낮아진다더니 지금 바람 소리가 무섭네요. 그래요? 지금 또 살짝 비도 살짝 왔잖아요. 지금 안 오나요? 지금 안 오는 것 같은데 살짝 아까 빗방울이 떨어지고 하더니 좀 날씨가 쌀쌀해졌어요. 이때 살짝. 감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니 그 뭐 감기는 늘 조심해야겠죠 뭐. 그리고 이거 하셨죠? 아직 안 했어요. 6553님께서 학교에서 일러스트를 배우는데요. 이번 주 과제가 카드 만드는 거였어요. 오. 그래서 슈키라 집 적립 카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요? 키스터 라디오 줄여서 KTR로. 만약에 정말 슈키라 적립 카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마일리지가 쌓일까요? 하셨어요. 우와. 우와. 혹시 만드시면요,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그거 만드신 거 보내주세요, 정말. 네. 우와, 너무 이쁠 것 같아. 와. 글쎄요, 어떻게 해야 마일리지가 쌓일까요? 문자 한 건 그거 아니어도 저는 그냥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긴 해요. 그죠. 네. 그리고 아, 그거 아세요? 그 우리 명함 만들어 주셨어요. 팬분. 아, 맞아요. 맞아요. 갖고 있어요. 네, 키스 라디오 명함. 네. DJ 성민 해 가지고 명함이 생겼어요, 저희. 김수진 씨께서요. 과제 때문에 미추어버리겠네요. 미추어버리겠죠. 이 와중에 슈키라 챙겨 듣는 중이에요. 어떻게 해? 잉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그리고 그러면은, 9856님이 오늘 네.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나왔는데 저의 구두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아이고. 비싸게 주고 산 구두. 아하. 제가 아끼는 구두인데 마음이 아파요. 기분 안 좋아요. 회사 식구들 중에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구두를 착각하고 잘못 신고 갔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 직원분들 중에서. 그렇게 바꿔드리고 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뭐 드라마에서도 종종 그런 에피소드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어제 네. 그 선물 주신 분들 있잖아요. 네. 티셔츠랑 이거 그 현수막이랑 네. 어제 그 일본 팬분들이라고 려욱 씨가 그랬죠. 아니었어요? 예, 한국 팬분들입니다. 아, 한국 팬. 아, 네.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죄송하니까 내일 단체 티 네. 저희 입고 방송하죠. 그래요. 내일 네. 그럼 작가님과 PD님과 네. 예, 저희까지 다 단체 티를 그걸 입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 티 네. 내일 입고 할게요. 기대하세요.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틀어주는 남자 할까요? 김민주 씨예요. 김미주 씨인데요. 네, 미주 씨군요. 살랑살랑 봄바람 타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지금도 너무 보고 싶은 게 저 상사병 걸렸나 봐요. 포맨의 상사병 신청합니다. 김미주 씨께는요, 저희가 거짓 없는 부드러움 투유바이마켓에서 초콜릿 세트와 문화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 노래 듣고 편지 읽어주는 남자로 돌아올게요. 전화했어요. 언제쯤 만날까 약속하고
그 후엔 떨어지게 당장을 하고서 네가 좋아하는 술을 뿌리고 어디를 가도 우리 추억이 되도록 원래 너의 집 문 앞에 섰어 오늘도 어여쁜 널 기다려 I love you baby I love you I need you baby I need you 내 가슴을 너만을 위해 뛰는 걸 I love you baby I love you I need you baby baby I need you 내 가슴을 난 너만 보여 완벽한 내 이상형 기분 작고 예쁘진 않지만 내 발을 감싸기엔 다 좁은 걸 털털한 만큼 자꾸 귀여운 손까지 oh yeah 내가 바라던 내가 원하던 사람이 이제 나타난 거야 읽어주는 남자 사랑하는 경미에게 경미 안녕 나에게는 2006년 3월이 잊지 못하는 날이야 너를 처음 본 때거든 낯선 회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적응할까 걱정인 내 마음에 네가 들어왔어. 그거 알아? 나 너 처음 보자마자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네가 좋아서 말도 많이 걸고 친한 척 했는데, 느껴졌을래나? 2006년 5월 7일 내가 너의 남자로, 네가 나의 여자로,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어. 서로 기쁜 일도 많았고 다툰 날도 많았지만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금 2012년 3월 29일을 지나가고 있구나.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내가 짜증도 부리고 너에게 못마땅하게 행동한 적도 많았지. 바쁘다는 핑계로 잘 챙겨주지 못한 적도 많았고, 하지만 이런 나를 이해해주는 너의 모습에 나 참 많이 고마웠어. 여태까지 우리 경미가 나 때문에 많이 울기도 했었지만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의 안 좋았던 일들을 모두 잊고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만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행복한 날들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눈물 좀 줄이자. 우리가 처음 만남을 시작할 때 과연 우리 둘이 성격이 잘 맞는 걸까? 과연 우리 둘이 인연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아껴주고 챙겨주고 부족한 점을 옆에서 채워줬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연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는 너에게 당당하게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 사랑하는 경미야, 듣고 있니? 앞으로 행복하고 즐겁게 해줄 자신 있는 나와 평생을 함께 해줄 수 있겠니? 나와 결혼해줄래? 이 세상에서 너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 될게. 내 옆에 와줘서 고마워.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없어 지금 사도 제대로.
프로포즈 듣고 왔습니다. 편지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효성동에서 남광민 씨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 경미 씨께 쓰셨어요. 야, 야 멋져요. 멋있는 것 같아요. 슈키를 통해서 프로포즈를 하신 거잖아요. 그죠. 와. 지금쯤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두 분이 듣고 계실 겁니다. 깜짝 선물로. 이건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그죠. 듣고 계시면서. 차 안에서 들을 것 같은 느낌이. 차 안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아, 아니다. 이게 인천이니까 바다를 바라보며. 부평이네요? 예. 네. 바다를 바라보며. 월미도. 오, 월미도. 바라보면서. 네. 라디오를 갑자기 딱 켜서 편지 막 읽고 노래 딱 나오면서 반지를 꺼내는 거죠! 오! 야. 야, 좋으시겠어요. 이윤희 씨께서, 와, 커플 부럽다. 예쁜 사랑하세요. 남자분 너무 로맨틱해. 깍! 하셨고요. 이영우 씨가 프로포즈는 아름다워. 점점점. 차나영 씨, 깍! 결혼이래요. 결혼! 깍! 와, 알콩달콩 이뻐요. 부럽다. 흐흐, 저도 나중에 이런 사랑할 수 있겠죠? 이힘7909님. 근데, 작가님들하고 통화하실 때, 그, 여자분께서, 설리 씨를 굉장히 닮았다고. 어, 정말요? 네, 그랬대요. 근데 작가님이 뺐나봐요. 편지 내용에서. 그런가요? 우선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요. 결혼하셔도 저희 슈키라 많이 사랑해주시고. 얼레리, 꼴레리. 아, 울지 마시고요. 네, 너무 씨가 많이 우시나봐요. 축가를 그 려욱 씨가 오늘 오늘 아니군요. 제가 그러면 어제 부른 걸로 그럼 대신한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불렀잖아요. 들리나요? 들리나요? 슬픈 노래 아니에요? 그래 사랑 노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서 1부를 마치고요.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시아 분이 옵니다. 잠시만요.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26년 악기 전문 다이나톤이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기타 다이나톤 기타 두꺼봐 두꺼봐 얹힌 줄게 해준다 난 호텔이 필요해 집보다 편한 전세계 호텔 예약 오마이 호텔 오마이갓 이렇게 싸게 예약이 돼? 좋은 호텔을 싸게 예약하는 오마이 호텔 가격은 내리고 행복은 올리고 오마이 호텔 결혼했다는 이유로 임신했다는 이유로 스타일을 포기하실 건가요? 헐렁한 티셔츠 이젠 벗으세요 S라인 워킹맘은 틴트 아이를 가진 당신께는 틴트 스타일 저 대표 신수진이 자신있게 제안합니다 여성 스타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틴트 틴트 스타일 우리 크린네이드와 함께 크린네이드와 함께 아름답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그만둬 착한 가족의 깔끔 세탁에 그대와 나의 선택은 언제나 언제나 세탁은 프리메이드 프리메이드 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KBS 89.1 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저 이런 족쇄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귀가에 속삭여줄게 해요 빠른 축하 슈키라 미리미리 축하 이충광님 3월 30일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번쩍번쩍한 새 차를 사는 날입니다 요. 그동안 중고차를 16년 정도 탔는데요 새 차는 20년 정도 타볼까 생각 중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주세요 신경민씨 3월 30일은 부모님의 결혼기념일입니다 그간 6남매를 키우느라 고생하신 부모님 주말엔 저희 남매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부모님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희들 곁에 있어주세요 이한준님 3월 30일 저녁 비행기로 베트남 출장을 가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2박 3일간 가게 됐는데요. 가서 월남쌈하고 쌀국수 엄청 먹고 올게요. 이윤경님, 3월 30일은 엄마와 매실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3년생 매실나무를 갖고 왔거든요. 태어나 처음으로 나무를 심는 거라 두근두근합니다. 어서 매화꽃도 피고 열매도 맺었으면 좋겠어요. 윤원영님 3월 30일 조카 김민성 군의 네 번째 생일이에요 애교가 많아서 가족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민성이의 생일 축하해주세요 나의 활력소 민성아 얼른 보고 싶다 강봉수님 3월 30일은 30년지기 소꿉친구 소정이의 생일입니다. 내성적인 제 옆에서 늘 챙겨주고 이해해준 고마운 친구 소정이. 근데 요즘 아파서 미역국도 못 먹을 것 같아요. 소정아, 힘내고 생일 축하해. I'm seeing your love, your love, your love.
마리에 딕비, 샘 밀비 두 분이 부른 Your Love 듣고 왔습니다. 내일 3월 30일에 좋은 맞은 분들 미리미리 축하를 해드리고 왔어요. 아, 너무 축하드리고요. 요즘 슈키라가요. 좀 기복이 있죠. 그렇죠. 좀 심하죠. 기복 방송 좀 월요일에는 북적거렸다가요. 화요일에는 차분했다가 다시 수요일에 북적거렸다가 목요일인 오늘은 차분해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분과 잘 어울리는 감성적인 목소리 루시아 씨가 오늘 들고 온 노래들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슈키라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휴닉스파크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패션 가방, 육안의 닭갈비에서 외식 상품권, 메이크업 아티스트 터치인솔에서 뷰티박스, CJ에서 맥스본 콜라겐 뷰티 소시지, 유닉스 헤어에서 미니 스타일링기, 온디스크 컨텐츠에서 포인트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지마켓에서 선물권, 고려은단에서 상큼한 비타민 솔라씨, 얼짱 패션 가발 쇼핑몰 핑크에이지에서 쇼핑몰 이용권, 건강한 다이어트 공유보감에서 다이어트 선식, 연극 너와 함께라면 티켓을 5장께 드립니다. 네, 슈키라 2부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난양유업, 지약사, 종근당, 남양유업과 함께합니다. 나 강동원, 나 김태희. 커피 마실 때마다 프림 때문에 망설인다.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류를 넣었다.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징글징글 수학 공부 재밌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신나게 공부해봐 풍산자 수학, 대화체로 알려줘서 수학의 신 우와 야우 풍산자자. 수학 참 재밌다. 대화체 해설 풍산자. 중학생도 재밌게 풍산자 필수 유형. 팬들이 전하는 진통제 바로 알고 복용하기 캠페인. 진통제는 나이에 따라 정해진 복용량을 꼭 지켜주세요. 복용 횟수, 복용 간격도 꼭 지키시고 빈속엔 드시지 마세요. 제일 좋은 건 아프지 않는 것. JYJ와 약속하고 꼭 지켜주세요. 아프지 말고 참지도 말고 펜잘 큐. 펜잘 큐. 나 강동원, 나 김태희. 커피 마실 때마다 프림 때문에 망설인다. 프림 속 화학적 합성품인 카제인 나트륨 대신 무지방류를 넣었다. 프림까지 좋아야 좋은 커피.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알겠습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노래 들고 오는 여자. 저는요, 오늘 이분을 처음 보고, 오늘도 여배우 특집을 하나? 그래서 또 한 분의 여배우가 오셨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노래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우, 아름다우십니다. 저는요, 이분 목소리에서 네. 산들바람 소리가 들린다는 제보를 들었습니다. 야. 신나게 달리고 난 뒤 땀으로 흠뻑 젖었을 때 어디선가 바람이 한 줄기 휙 하고 불어올 때 그 느낌. 와. 이분의 목소리가 그 바람의 소리를 닮았대요. 아, 흔들림 없는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목소리. 거짓 없는 미모의 싱어송라이터. 오늘 노래 들고 오는 여자는요, 홍대 여신 루시아 씨 소개합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시아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키스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려요. 네, 키스가족 여러분, 오늘 노래 들고 오는 여자. 네. 네, 굉장히 이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아, 노래 들고 오는 여자. 노래를 들고 오는 여자. 네. 노래를 들고 온 여자. 루시아고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저 오는데 되게 지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밖에서 보고 계시는 분들 좀 걱정되는데 예, 예.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 노래 부르기 정말 좋겠다 생각했어요. 네. 그렇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또 노래 부르면 표현 굉장히 예 촉촉한데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표현이 뭐, 좀 이상했나요? 촉촉히 내리는 느낌. 아, 촉촉히 괜찮은데 예. 발음이 굉장히 촉촉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홍대 여신이라고 네.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맞나요, 홍대 여신? 저는 사실 네. 그 홍대 여신이라고 말씀해주시면 예. 감사한데요. 이게 또 보이는 라디오라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제가 여신급 외모는 아니기 때문에 홍대, 맞아요.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아, 맞아요. 홍대 여신보다는 예. 요즘 네. 그 홍대 여식이라고 여식? 네, 홍대 여식이라고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 그게 훨씬 더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그래요? 별명이 또 있던데요? 노래하는 요정이라고. 이야, 그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아, 그래요? 우리 작가님들께서 지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루시아 언니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먼저 루시아 언니 불후의 명곡에 나오신 분이죠? 노래 진짜 잘하시던데 너무 기대돼요. 최다연님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김건모 씨 편에 네. 나왔었죠? 네. 네. 와, 같이 어떻게 노래를 하게 됐어요, 김건모 씨랑? 같이 노래를 하진 않았는데. 아, 예, 예, 예. 거기 네. 어떻게. 네. 그때 김건모 선배님께서 제 노래 중에 네네. 어떤 선인장이라는 곡이 있는데 네. 그 노래를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김건모 특집에 제작진 분들께서 직접 네 제가 이제 나와서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었어요. 아, 네. 말 나온 김에 한 소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때 불렀던 거예요? 네, 네. 조금만 네. 보고 싶어서 눈을 뜰 수가 없어 살아있는 순간조차 힘겨우니까 야 정말 힘겨우니 정말 힘이 겨울 뻔했어. 미련이죠? 네, 미련입니다. 미련.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시아 씨, 그, 에피톤 프로젝트의 선인장이라는 노래로 네. 팬분들이 많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네. 그때 본명이 신규선 씨로 활동을. 네, 제 본명이고요. 예. 그때 피처링을 제 본명으로 활동했었어요. 네. 네. 저희가 좀 이따 연관 검색어 토크에서 네. 더 깊게, 딥하게, 딥하게 네, 알아보는 시간이 있고요. 네. 먼저 한 소절씩만 이렇게 저희가 들었잖아요. 한 네. 소절만 들었었는데 좀 아쉬우니까 루시아 씨의 라이브를 그래요. 지금 바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상으로 옮겨주시고요. 네, 오늘은 루시아 씨의 미니 콘서트, 슈키라 소극장 콘서트로 좋았어. 꾸며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깐 한 소절 불러주셨는데, 녹아내리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밤에 그,
촉촉히 내리는 비와 슉슉. 아니 촉촉해라며요. 지금 임수빈 씨가 목소리 애절애절 하셨는데요. 예. 지금 준비되셨나요? 네. 네, 바로 박수로 청해 드릴게요. 루시아 씨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그대여 새벽 바람처럼 걸어 건네는 그대여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그대여 여기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대의 미소는 창백한 달꽃같이 내 모든 이성을 무너뜨려요 그대의 입술이 내 귓가를 스칠 때면 난 모든 노래를 잊어버려요 속에 떨려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대의 시선이 숨결 속에 숨겨놓은 이 떨림을 그대는 지체면 이 떨려오는 맘 잡을 수가 없어 왜 oh why 단 하나의 맘으로 한 사람을 원하는 나 줄 건가요? 그대여 새벽 바람처럼 걸어 건네는 그대여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그대여 여기 나 아직 기다리고 있어 그대의 미소는 창백한 달꽃같이 내 모든 이성을 무너뜨려요 그대의 입술이 내 귓가를 스칠 때면 난 모든 노래를 잊어버려요 손끝이 떨려오는 걸 참을 수가 없어 그대의 시선을 숨결 속에 숨겨놓은 이 떨림을 그대는 지치면 이 떨려오는 맘 잡을 수가 없어 왜 oh why 단 하나의 맘으로 한 사람이 원하는 나 루시아 씨의 꽃처럼 한철만 사랑해 줄 건가요? 듣고 왔습니다. 아, 뭐 노래에서 봄 냄새가 나요. 최소한 씨. 예. 지금 루시아 씨의 음색 노래를 듣고 산들바람 목소리 그리고 그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꽃잎처럼 남는 가사가 남는다라고 표현을 하셨대요. 네. 야. 오. 지금 많은 분들이 2884님께서 노래가 예술이다 꽃처럼 사랑해드릴게요 하셨어요. 와. 노래가 시작되니까 신비한 느낌이 들면서 진짜 소극장 공연 온 것 같아요. 8602님 보내주셨고요. 윤인숙 씨께서는 와 언니 제스처도 되게 우아하고 예뻐요 하셨어요. 그림 그리시는 줄 알았어요. 아 저는 네. 그 봄이잖아요. 네.
춘곤충리에 살짝 낮잠이 살짝 잠들었는데 따뜻한 햇살 딱 맞으면서 아 살짝 기분 좋게 잠들었는데 꽃향기가 막 이렇게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아까 미련이란 와. 노래랑 네. 되게 느낌이 또 달라요. 감사합니다. 네, 이 노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꽃처럼 한참은 사랑해 줄 건가요? 라는 이 곡은 제 작사 작곡의 곡이고요. 제가 한때 이제 굉장히 짝사랑했던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만들었던 곡이에요. 지금은 그 남자의 성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이제 그때의 어떤 절절한 마음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느낌만 남아있군요. 네. 딱 한 초에만 연애를 하셨나봐요. 연애를 하지를 못했죠. 아, 하지를 못했죠. 네, 짝사랑이니까. 아, 네. 그렇군요. 네, 사랑은 잊혀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네, 많은 분들께서요. 우선 최강희 씨가 루시아 씨의 팬이라고 네요. 말씀해 주셨었고요. 네. 또 개그우먼 박지선 씨. 그리고 김곤머 씨도 루시아 씨 팬이라고 많은 분들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감동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네. 저한테 정말 정말 영광인데 제가 이렇게 활동할 때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나 또 최강희 씨가 또 제 음악을 많이 틀어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힘이 되고 되게 화이팅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혹시 정송이나 씨께서 루시아 씨 혹시 짬뽕 라면 노래 CM송 부르셨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대단하세요. 되게 귀가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노래가 이제 트로트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만 아시더라고요. 캐치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 트로트도 가능하신가요? 저도 제가 가능한지 그때 알았어요. 그 광고 될 만한 그 부분 빼고 네. 잠깐 들려주실 수 있나요? 기억나시면 좀 생소한데 괜찮습니다. 갑자기 이런 노래 막 뭐 여신처럼 부르고 갑자기 트로트 시키는 게 좀 죄송스럽지만 준비하지 않은 노래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예요. 저희 소극장이라서 유연한 방송 네. 네. 지금 소극장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래가 뭐 이런 게 있어요. 흰 국물이 땡길 때면 지금 당장 나가 사 뭐 이렇게 와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저도 좋아하는 그거군요. 그거군요. 들으니까 알겠네요. 또 센스 있게 지금 당장 나가 사라고. 그거까지만 해야 되거든요. 방금 막 나가 사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충동이만. 비도 오는데 짬뽕 드세요. 오 맛있겠다.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됐어요?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막 이렇게 크게 가지고 다니면서 오디션을 보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도 스스로도 되게 신기해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표현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저한테 되게 감동적이고요. 이 순간들이 되게 행운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딱 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그냥 하고 싶었던 일을 해왔던 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에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야. 감사하게도 되게 운이 좋았어요. 그렇군요. 표현하는 직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와닿아요, 진짜. 느끼셨군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때 밴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시에 큰 무대에 나가서 상도 받으시고. 그때 이제 그렇게 많이들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 이유가 상의 제목이 국무총리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님께 상을 받아서 저도 손이 더더더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큰 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락 페스티벌이었고 이제 어릴 때는 대회를 좀 가리지 않고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대회로 기억이 나요. 보컬이었죠? 네. 밴드로 출전했었고요. 보컬 밴드 중에서? 네. 야, 락을 하셨으면 목소리가 막 파워풀해요. 꼭막 그래야 되지 않아요? 곡마다 좀 맞춰서 부르는 경향이 트로트 들었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게다 가능하십니다, 루시아 씨는.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 그러면요, 여기서 또 안 들어볼 수 없죠. 두 번째 라이브. 네. 어떤 곡 준비해 오셨죠? 이 곡은요, 저의 두 번째 싱글로 발매되었던 곡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제 9월에 나왔던 자기만의 방 정규 음반에도 함께 수록되어 있는 곡이에요. 앞서 들으신 곡이랑은 느낌이 약간 다르실 거예요. 네. 오늘 같은 밤에 듣기 좋은 발라드 곡이고요. 야. 부디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그러면 네. 먼저 라이브석으로 옮겨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상희 씨가요, 문학소녀였을 듯. 맞아, 맞아. 왠지 햇살을 맞으면서 창가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쵸, 글도 잘 쓰시고. 잘 어울리실 것 같은 분인데, 노래도 이렇게 잘 하시고. 노래 들고 온 봄처녀. 트로트도 잘 하시고. 짬뽕처녀. 예. 안 돼요? 그런 건 안 돼요.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 루시아의 부디.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아.
다시 한번 나를 안아줘. 어, 깜짝이야. 루시아 씨의 부디, 될 것 같습니다. 이야. 이나라 씨께서, 저는 인형이 말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이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김현중 씨께서, 노래, 죽음이네잉. 죽음이네잉. 혼자 남아, 야근하다, 슬퍼져 버렸음. 9938님이요. 시디 사서 맨날 이 노래만 따라 부르는데 너무 반갑네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는 부디. 정말. 저랑 같이 노래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9938님. 사실 저 이 노래 처음 들었는데 저도 한번 막 따라 부르고 싶은 그런 막 노래예요. 어디선가 불러주세요. 네.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정말. 노래 너무 좋아요. 4151 하나님이요. 목소리 너무 감미롭고 너무 좋아요. 홍대 어디로 가야 노래 들을 수 있나요? 제가 이제 홍대 여식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홍대에서는 사실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클럽 활동을 한 적은 오히려 데뷔하기 전에 소지클럽 활동을 했었는데 데뷔하고 나서는 활동을 홍대에서 그렇게 해보지 못했고요. 이제 제가 또 봄에나 또 새로운 음반을 기획 중인데 또 불러주시면 또 새 음반 갖고 냅다 와서 좋은 노래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지금 장상훈 씨께서 서울 분들은 좋겠습니다. 홍대에 가면 루시아를 만날 수 있어서 했는데 못 만난다. 못 만납니다. 네, 못 만난답니다. 자, 그러면 영광 검색어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먼저 호 작가님께서 뽑아준 영광 검색어입니다. 아, 또 여신께서 오셨다고. 예.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빠밤인데. 바꿔주셨어요. 고집. 고집?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루시아 씨는 고집이 엄청 세다는데요. 그럼 루시아 씨의 고집의 세기는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먼저 센가요, 정말? 안 세요. 안 세요? 네. 음악적인 작업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평소에는 저는 이제 말 잘 듣는다고 소문난. 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테스트 해보죠. 자, 1번. 입고 나가려고 한 옷이 마르지 않은 채 빨래거리에 널려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말려서 입고 간다. Yes or no? Yes. Yes. 정말요? 다른 거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입고 싶으면 여자들은 그런 날이 있어요. 오늘 햇빛이 좋으면 저 노란색 원피스 입어. 2번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여성민 씨. 2번 꼭 해주세요. 안 들어도 될 것 같다고요? 아, 그래도 해주세요. 테스트니까. 네. 2번. 사고 싶은 물건이 품절이라면 밤새 인터넷을 뒤져서라도 찾아내서 어떻게든 사는 편이다. 노입니다. 노. 이건 아니에요? 네. 오. 저는 사실 인터넷 쇼핑을 잘 못해요. 오, 그래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고요. 여자분들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그런 강한 욕구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건 노고요. 3번. 노래든 영화든 음식이든 뭐 하나에 꽂히면 질릴 때까지 고집스럽게 그것만 한다. 예솔로. 꽂히면. 음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스. 네. 어떤 음식이요? 예스고요. 저는 뭐 좋아하시나요? 저는 단 거 좋아해요. 아, 케이크 같은? 케이크도 너무 좋아하고요. 그래서 케이크도 이제 빵집에 가서 케이크 한 장 골라요. 그래서 초 몇 개 드릴까요? 그럼 필요 없어요. 제가 먹을 거거든요. 저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네. 케이크 갑자기 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요즘에 에그 타르트에 꽂혀가지고. 너무 맛있죠. 맛있죠. 너무 맛있죠. 게다가 집집마다 맛이 달라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4번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친구들이 반대를 한다. 그래도 그 의견 다 무시하고 무조건 만난다. Yes or no? Yes. Yes. 네. 그 남자만 보는군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무릎 탁 치면서 내가 왜 네 말 안 들었을까. 나중에 안 좋아지면 안 좋게 헤어지게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는 고집이 조금 있는 편이군요. 아무래도 저는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남자라고 생각이 되면 많이 들이대요. 처음에는 그 남자가 저를 봐주지 않아도 봐줄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근데 이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남의 말을 너무 귀 기울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한다면
그게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눈이지. 그 본인 루시아 씨의 눈은 아니잖아요. 더 좋은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 같고. 그렇죠, 그렇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맞아. 그리고요? 자, 5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내놓은 의견을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든 설득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Yes or no? Yes. Yes. 네. 이렇게 해서 몇 개인가요? 총 5번의 문제 중에 4번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나 많이 나왔나요? 예, yes가 6개면 고집을, 번호가 5개밖에 없는데 6개가 나올 수가 있나요? 동그라미 2개도 있나요? 그러면? 예. 아무튼, 6개면 네. 고집불통, 5개면 황소고집, 4개면 똥고집! 루시아 씨는 똥꼬집! 진짜요? 어감이 네. 상당히 좋지 않네요. 아,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똥꼬집! 아, 그러면 이거를 5개, 4개를 좀 줄여서 황소고집으로 하죠. 위에 걸로. 그, 왜요? 예? 네? 왜요? 5개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네요. 그죠? 그렇게 가야 되죠. 황소가 어감도 훨씬 좋고. 네. 예. 여성분에게 똥이 뭔가요, 정말? 아니, 황소 고집이 더 안 좋은 거예요. 내려갈수록 그냥 고집쟁이 2개에서 0개면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왕꼽 작가님께서 뽑아주신 루시아 씨의 연관 검색어예요. 신규선. 네. 네, 아까 본명 신규선 씨라고 네. 말씀해 주셨죠. 네.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요? 네. 네.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헤아릴 규자에 먼저 선자를 써요. 먼저 헤아려라. 네, 눈치가 좀 빨라라. 눈치가 빨라라.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그럼 루시아의 뜻은 뭔가요? 루시아는 제 세례명이에요. 아. 네, 저희 집이 이제 카톨릭인데 예. 어릴 때부터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아서 집에서 저를 규선이라고 안 부르시고요. 루시아라고 부르세요. 루시아 루시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초등학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이름을 못 알아들었어요. 네. 아, 규선이나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저에게 있어서 제 어떤 본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 이름으로 음반도 내게 됐어요. 저도 카톨릭이거든요. 네. 요셉이에요, 저는. 아, 정말. 저희 할아버지도 네. 요셉이세요. 아, 네. 그러세요. 네. 그렇군요. 네요. 할아버지네요. 자, 지금부터 루시아 씨, 신규선 씨 좀 더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시아가 제일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여름? 네. 제가 여름에 태어났어요. 저는 더위도 많이 안 타고요. 예. 대신 추위는 엄청나게 많이 타요. 저는 겨울에 탔는데도 추위도 타고 저희도 타거든요. 유별난 거예요. 어쩐지 유별난 했어요. 저도 6월인데. 6월이요. 네. 6월이면은 사실 되게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덥지도 않고. 몇 월이세요? 저는 7월생이에요. 7월. 그리고 이제 장마철에 태어나서요. 네. 생일에 항상 비가 와요. 와 그렇군요. 추적. 네 맞아. 추적. 네 루시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제 방. 아, 네. 자기만의 방. My room. 네. 뭐 하세요? 영역이 딱 있군요. 저는 그 행동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고양이처럼. 네, 그래서 정말 홍대 여식이라고 하셨는데, 네. 정말로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고요. 그 안에서만 먹고 사고, 멀리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어디까지 잘 안 가고요. 네. 그냥 좋아하는 집들을 좀 많이 찾아내서, 많이 돌아다니는 맞지? 거. 네. 그렇군요. 루시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해도 되려나? 이런 말 하면 사장님한테 이제 혼날 것 같은데 그래도 하겠습니다. 얼룩말? 아이고. 웃을까요 한번? 네, 말을 좋아할 네. 수도 있잖아요. 저는 뽀뽀 이런 말 좋아해요. 뽀뽀. 네. 뽀뽀. 저희 키스터 라디오거든요. 네. 그러네요. 네. 저희가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네. 뽀뽀 왜 좋아하죠? 네. 일단은 뽀뽀라는 말 자체가 너무 예뻐요. 네. 키스라는 말도 굉장히 예쁜데 그쵸. 뽀뽀라는 말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네. 이게 또 참 어감이 좋은 것 같아요. 키스는 좀 야하죠. 근데 네. 키스도 이제 키스는 뭐 이렇게 하면 야하겠지만 키스는 뭔가 아름다운 느낌이고 뽀뽀는 약간 귀엽고 너무 이쁜 사랑스러운 느낌이고 키스, 뽀뽀 두 말 다 참 행동의 어감을 잘 표현해주는, 행동의 느낌을 이제 잘 표현해주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뽀뽀 더 라디오. 괜찮네요. 네, 슈퍼주니어의 뽀뽀 더 라디오. 루시아 씨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요? 롤모델. 저는, 프랑스 대통령 예. 영부인이시기도 하고요. 예. 살아계신 여자 가수분 중에, 페를라 브루니.
모델이시기도 하고 예. 작가이시기도 아, 예, 하고 예. 또 가수이시기도 하는데 그분을 굉장히 제가 동경해요. 그래서 대통령한테 시집을 가서 영분이 네. 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분의 될 수도 있죠 나중에. 어우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국무총리상을 몇 번 더 받으면 그런데 이제 그분의 어떤 점이 좋으세요? 일단은 그냥 스스로 어떤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가 예술을 한다고 음악가가 음악을 한다고 해서 어떤 괴로움을 느끼면서 그걸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즐기면서, 생각을 해요. 행복해 하면서. 네, 그래서 본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또 인생을 배웁니다, 루시아 씨. 아니, 아우 저 딸에게 그런 말씀을 또 해주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일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가수는? 저는 성민경 빼고. 그렇다면은 남자 아이돌 가수는 사실은 저는 그 샤이니를. 샤이니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샤이니. 저는 이제 음악 그 프로그램을 네. 좀 챙겨보는 편인데 샤이니가 저에게 강렬한 그 자국을 남기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음악도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잘하잖아요. 또 샤이니 노래도 그쵸. 잘하고. 너무 이제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불후의 명곡 촬영을 할 때 또 태민 씨를 봤었는데 정말 심장이 입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경험을 하고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아유 그렇군요. 샤이니 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에 새 앨범도 나오고. 네, 너무 그랬죠. 멋있어요. 네, 춤도 굉장히 많이 따라했어요. 가져갈 수 없는 날만. 루시아 씨 목소리로 조금만 저. 안 되는데. 예, 동굴 소리 제가 해드릴게요. 가져갈 수. 시작. 너무 부끄러워. 지금까지 짬뽕 못하다. 제가 이거 해놓고. 제가 라디오 하면서 이렇게 많은 노래를 준비 없이 해본 적이 저희는 많이 합니다. 정말 처음이에요. 소극장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준비를 깜짝 하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도 해야 된다. 네, 그럼 해야죠. 아, 너 부담 안 가지시죠?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다시 해드릴게요. 네. 어디부터 하나요?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거부할 수 없는 너의 마력은 루시퍼. 야 그래요. 아유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연관 검색어 해봤고요. 네. 노래하세요. 이제 또 라이브가 있나요? 네. 라이브 또 네, 준비해주셨군요. 네, 다음 불러주실 노래가 루시아 씨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그래요. 네. 어떤 노래죠? 이 곡은요. 제가 9월에 발매했던 자기만의 방 음반의 타이틀 곡이고요. 마찬가지로 발라드예요. 네. 제가 가을에 음반을 발매를 했었는데 그때 계절과 함께 들으시기에 좋은 BGM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또 요즘에 날씨가 마치 늦가을이나 마치 초가을 같은 그런 비슷하죠. 비슷한 날씨니까요. 또 그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라이브석으로 옮겨주시고요. 네. 최소원 씨가 샤이니께 영상 편지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되게 부끄러워하시네요.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윤인숙 씨께서 보내셨고요. 루시아님 제스처가 고양이처럼 아웅다웅해요. 심유나 씨께서 보내셨고요. 맞아요. 아까 이렇게 하시는데 네. 너무 귀여웠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좀 기대해 볼게요. 이렇게 꼭꼭. 아 그럼 준비 되셨나요? 네. 네. 그럼 루시아 씨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함께했던 많은 계절이 봄에 눈이 녹듯 사라진다 해도 아직 나는 너를 기억해 세상 무엇보다 빛나던 모습을 그날도 저기 어딘가에 우리보다 시간
같은 기억조차도 언젠가는 아름다운 눈물들로 남을 테니까. 루시아 씨의 어떤 날도 어떤 말도 듣고 왔습니다. 저는 이거 자작곡 있죠? 네, 이거는 아니고요. 에피톤 예. 프로젝트가 프로듀싱 해주신 곡이에요. 저는 네. 그 부분 되게 좋았어요. 어떤 말도 하면서 브라스로 이어지는 그 부분. 네.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규현 씨께서 루시아 씨 볼매녀인 것 같아요. 볼수록 매력적인 여자. 그리고 감상하는 두 분 모습이 고딩 같아요. 이웃집 누나 짝사랑하는 듯. 이상현님. 이상현씨. 저희 모습이죠. 보이는 라디오로. 예, 좀 나갔는데. 네, 그렇게 보였나봐요. 그랬죠. 언니 근데... 목소리 완전 맑아요. 요즘 학교 밴드부 후배 보컬 트레이닝 언니 노래로 시키고 있어요. 실력이 팍팍 늘더라고요. 2641님. 송아름님이, 어떤 날도 어떤 말도 제 미니홈피 배경음악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특히나 새벽녘에 혼자 듣고 있으면 노래로 방 안이 가득 차요. 라고 하셨는데, 저도 블로그 하는데 배경음악으로 하고 싶네요. 좀 부디 배경음악 하고 싶네요. 깔아주세요. 네, 할게요. 진짜 할게요. 너무 네. 좋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약속 하잖아요. 네, 한다 그러면 방송에서 한다 그러면요 꼭 하더라고요. 전 진짜로 해요. 네. 이게 약간 작업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조심하세요. 아니에요. 0776님께서 라이브예요? 대박. 하셨어요. 라이브 맞습니다. 라이브였습니다. 저희는 미니 소극장, 미니 예. 콘서트를 하고 왔고요. 소극장 콘서트. 네, 소극장 콘서트 하고 왔고요. 이제 루시아 씨 이제 보내드려야 돼요. 아쉽다. 벌써 이제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네. 오늘 좀 이제 앞서서 다른 스케줄하고 조금 이제 비가도 오고 하니까 예. 약간 기분이 좀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죠. 네, 근데 늦은 시간 생방이고 하니까 네. 힘을 내서 왔는데 와보니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정말 에너지가 네. 정말 여기 스튜디오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막 하면서 힘이 나고 네, 좋은 기운이 많죠. 네, 그리고 많이 웃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분 좋은 방송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막 시켜도 막 바로바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렇죠. 나가사 뭐 이런 거. 네. 그럼 루시아 씨가 예. 그 롤모델이라고 했던 네. 칼라 브루니의 네. 나무 네. 이거 들을까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어, 저는 칼라 브루니 노래는 다 좋아해요. 아, 다 좋아하시는구나. 네. 네. 이 곡 제가 네. 띄워드리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시고요. 네. 다음에 또 봬요. 네,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라무 바보 Doucet toujours c'est pas net Ça joue des tours, ça s'approche Sans se montrer comme un traître de velours Ça me blesse ou me lasse selon les jours L'amour ne veut ça ne vaut rien Ça m'inquiète de tout Et ça se déguise en doux Quand ça gronde Quand ça me mord Alors rire C'est pire que tout Car j'en veux Plus encore Pourquoi faire Ce tas de plaisir De frissons, de caresses De pauvres promesses À quoi bon Se laisser reprendre le cœur en chemin, ne rien y comprendre, c'est une embuscade. L'amour, ça ne va pas. C'est pas du Saint-Laurent, ça ne tombe pas parfaitement. Si je ne trouve pas mon style, ce n'est pas. Faut d'essayer et l'amour je laisse tomber De frissons, de caresses, de pauvres promesses Pourquoi faire se laisser reprendre le cœur en chemin Ne rien y comprendre, c'est une embuscade L'amour, j'en veux pas Je préfère de temps en temps Je préfère le goût du vent Étranger doux de la peau de mes amants, mais l'amour, pas vraiment. Kiss the radio. 루시아 씨 보내드렸고요. 네. 저희는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2012년 3월 29일 목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네. 저희는요. 이나라 씨가 신청해주신 디셈버의 별이 될게 띄워드리면서 인사 남겠습니다. 그래요. 벌써 50번 넘게 신청했는데 이제 틀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오늘 꼭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네 오늘 꼭 틀어드릴게요. 그래요. 틀어드릴게요. 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나요? 저 하늘을